저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아버지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맨날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미안하다 하는 말씀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번에는 필리핀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미안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편했어요. 어머님도 미안하기는 한데, 예. 오펠리아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펠리아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펠리아가 이제 좀그 미안하다는 약한 소리를 하면은 그 학업을 영영 이제 포기할 것 같아서 조금 독한 마음으로 좀 이제 오펠리아를 이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아, 오히려 예. 아끼셨던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예. 저희도 친자 식구가 15남매여서 학교 다니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생활비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숙사 비용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를 마쳤는데, 마치고 오니까 부모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듣고, 이제 부모님, 엄마였던 마음도 사라지고, 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섭섭한 일이 좀 있으면 가족에게니까 뭐 이해하겠거니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대화로 좀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의외로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니까요. 오피나 씨도 그러셨죠? 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올해의 희망찬 계획들이 아주 많으신 두 분입니다. 이 그래요. 가정에 아주 즐거운 일들만 있으시죠.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하시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실 뭐 살아가면서 뭐 부부 생활이란 게좀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 요즘 또 이주 여성들도 이 부부 갈등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특히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8천여 건이 넘고요. 또 이혼 법률 상담도 15,0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주 여성 긴급 지원센터인데요. 1577-136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여러분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